둘째로는 상자를 못 떨구자. 상자는 이거 지금 오른쪽으로 떨궈야 돼서 첫째가 일단 내려야 될것 같은데. 안 돼! 안 돼, 이 자식아. 안 돼, 이 자식아. 이걸 이제 이쪽으로 미는 거일 텐데. 반대쪽에서 밀면은. 반대쪽에 밀면 밑으로 떨어질 테고. 그럼 이쪽이라는 건데. 나머지 쟤는 어떡하지? 이거 못 올라오잖아. 지 혼자도 못 올라가고 어떡하지? 여기 너무 어려운데?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. 둘째를 상자로 떨구고 올라가면 상자가 저쪽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? 아직 중반까지도 안 갔는데 너무 어렵네. 일단 리셋을 하고요. 저 금고로 안 떨군다면 어떨까요? 둘째를 발판에서 첫째 올리고, 첫째가 일단 넘어가야 되잖아요. 어떻게 넘어가? 넘어갈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. 두 번째에서 점프하면은
못 넘어가죠. 얘가 무거운데. 얘 점프력 이 정도밖에 안 돼요. 점프가 이거밖에 안 돼요. 꼬맹이 밟고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갈 뿐이지. 아니, 얘네를 다 올리고 싶어요, 저도. 근데 둘째가 혼자 못 올라간다니까? 얘네 셋다 혼자 못 올라가요. 두뇌 마사지. 두뇌 마사지 게임. 아, 어려워. 못 미치네. 이걸 반대로. 얘가 밀기에는 무린데. 1cm. 아니, 1mm 밀리는 것 같다. 1mm 밀리는 것 같다. 1mm 밀리는 것 같아. 둘째를 어떻게 넘겨요? 아니, 둘째, 셋째 자체를 못 넘기겠는데? 넘기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, 어떻게 보면. 근데, 첫째가 어떻게 와? 다시 못 건너가잖아요. 그게 문제라니까? 이 상자를 여기다 받쳐놓는 건가? 여기다 받쳐놓고 하는 건가? 다시 해봐야지. 점프력 보이잖아요. 봐봐, 이 정도라고, 이 정도라고. 아, 둘째야. 됐죠? 아, 너 혼자 못 올라오지? 이손 많이 가는 둘, 셋째.
셋째, 둘째, 첫째, 여섯째. 이거를 밀면 안 되고 지금. 아, 왜 저 끝으로 가냐고. 여기로, 여기로 떨어지지, 여기로. 아, 또 해야 되네. 하나가 오른쪽으로 옮기면 하나는 왼쪽으로 오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한 칸씩만 밀어보자. 살짝 떨어뜨리면 저기까진 안 갈 거야. 양심 있다면. 오, 됐다. 오, 됐다. 아, 안 돼. 상대 밀면 안 돼. 0.5mm씩 옮기는 것 같다. 야, 상자. 야, 상자. 야, 이. 셋째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방법 조금씩이라도 밀리고 있는데요. 제가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컴퍼니님 어서오세요. 이제 한번 밀어볼까? 야, 그렇게 놓아달랬는데. 아, 나 알 것 같아. 알 것 같아. 근데 지금 거 망했어요. 지금 건 망했고, 알 것 같아. 잠깐만,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옮기면 첫째는 갈 수 있어. 근데 첫째가 못 가. 아닌데 둘째가 못 가지 지금.
셋째로 박스를 뚫고 가면 될것 같다고 하는데요. 첫째가 혼자 못 올라가요. 제가 상자를 떨굽니다. 첫째는 상자를 밟고 올라갑니다. 망했네, 그러면. 고난도의 스킬인데? 얘를 들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가요? 얘가 넘어가면 끝인데? 봐봐요, 이렇게 가잖아. 못 가, 얘. 어떻게 와? 어떻게 와? 얘가 어떻게 와? 그러니까 누구를 올려주라는 거야? 지금 첫째, 둘째, 셋째를 올려주라는 말이에요?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돼. 지금 세 마리나 있는데 누구를 올려주라는 거지? 둘째, 셋째? 둘째가 일을 저질러 버렸어. 이렇게 올리고, 그 다음, 셋째가 위 작은 상자를 떨어뜨려줘서 밟고 올라갑니다. 인가? 아이고. 인가? 맞아요? 얘가 근데 저기까지 점프를 할수 있을까? 둘째가 옥상으로 먼저 가요? 아, 렉이 있어서 안 넘어갈 것 같기도 한데. 둘째가 먼저 가요? 왜 아무도 대답이 없지? 설명만 하고 대답은 없어. 이게 뭐야? 점프? 해볼게요. 둘째가 먼저 가는 건 맞죠? 갔어. 오, 오네? 그리고? 그리고? 이제 첫째로
금고빌고요. 이렇게? 그 다음은? 이건 어떻게? 이거. 등을 밟고 있는 이거. 됐고. 이제 그냥 가면 돼요? 이게 뭐야? 얜 되나? 오, 된다. 가자. 됐다. 와, 5분 걸렸어.